타임즈. 네, 메탈 기타리스트 윌리 K와 함께합니다. 메탈 기타 수집가 윌리 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네 윌리 K님과 함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어마어마한 연주를 들려주셔서 저희가 또 귀요광을 신나게 했는데요. 메탈 기타 외길 인생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 시간에는 메탈 기타 수집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저 기타 엄청 많이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주로 70대 정도 있는데 지금 70대요? 170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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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뭐 다 비싼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제가 좀 아니 세상에 어디다 보관하세요? 작업실에 다 있습니다. 작업실이 네. 얼마나 크길래 170대가 들어가나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타만 다 꾸역꾸역 넣어놓으면 들어갑니다. 이 정도 공간에도 들어가요. 아, 너무 충격적인데 170대요? 와 그냥 20대 때 돈 번 거 다 기타 사 모았습니다. 와, 와. 어떤 그 기타 시가로 얼마 정도 될까요? 170대가? 그건 안 세어봤는데 다음번에 제가 기어타임즈 촬영하러 올 때 한번 견적해서 감가상각도 해갖고 예, 네, 감가상각해서 아니 근데 중고 시세 기준으로 네. 제가 견적 한번 떼보겠습니다. 와 대박. 아 근데 신품 기준으로 정말 대당 아주 그냥 뭐 낮게 100만 원씩만 잡아도 1억이 훌쩍 넘는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타 말고 비싼 기타들도 있고 할 테니까 네. 신품 구입가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겠대. 그 신품 구입가랑 중고 시세랑 이렇게 같이 비교해갖고 아, 예, 갖고 오십시오. 예. 와 엄청나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샤벨이나 잭슨을 하나로 보면은 네. 그 두 개 합친 거를 이길 수가 없을 거고. 아 그게 제일 많고요. 예. 잭슨 샤벨 같은 경우 제가 원체 좋아하는 네네. 악기 브랜드여가지고 계속 유저로 쓰다가 이제 샤벨은 제가 엔도스 아티스트로 네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잭슨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원체 좋아하던 악기라.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걸 만약 별개로 하면 그래도 깁슨이 제일 많지 않나. 깁슨. 아, 다 합치면 잭슨 샤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깁슨. 예, 예. 깁슨에서는 뭐 당연히 레스폴 모델을 가장 많이 레스폴, 가지고 계시겠죠. 레스폴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2억 넘어가겠는데? 장난 아닌데요. 빈티지급은 없습니다. 아니, 빈티지급 없어도 깁슨이 네. 스탠다드 그럼 스탠다드 3,400인데 다. 어 엄청나네. 170대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도 기타 뭐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나 10대 딱. 그렇군요. 많이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처분을 하셨나 보군요, 선생님도. 아니 나 10대인가 이런 데밖에 없어. 그리고 대부분 다 여기 있어. 여기다 처분하시면 어떡해요? 여기다. 아 그렇구나. 와 건우는 몇 대 갖고 있니? 그러니까 아. 보통 사실 뭐 연주하는 사람들 한 10대 20대 사이 정도에 보통 있는 것 같은데. 인우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왜요? 인우가 기타가 되게 없어. 아 근데 저도 뭐 기타리스트 어쿠스틱까지 포함하면 저도 뭐 10대는 넘게 네, 있기는 있는데 기타리스트 중에서 기타 제일 없을 거야.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아 뭐 워낙 또 잘 치고 하니까. 하나 대신 하나면 됐지 뭐 이런 충격적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그렇습니다. 뭐 메탈 기타 수집가라고 진짜 말씀하실 만하네요. 네. 또 좋아하시는 기타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이제 조금 메탈 기타 유저는 아닌데 네네. 존 사이크스 아, 존 사이크스 좋아하고 네. 블루머더 예, 아 화이슬리크 블루머더 타이거 오브 판탕 뭐, 아, 너무 좋죠. 판탕의 호랑이 둘이 네. 무슨 암 구하는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런 슈퍼 스트랫 이런 메탈 기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을 뜨게 해준 기타리스트는 이제 아, 에디 베네일런 베네일런도 엄청 네. 그러니까 제가 그전 베네일런이라는 기타리스트를 알기 전까지는 무대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멋있어야 되고 아. 이렇게 무게 있는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무거운 네. 거, 다크하고 네, 무거운 거. 약간 토니 아이오미나 네. 뭐 디오도 막 비비안 캠벨처럼 네, 네, 네. 진짜 막 묵직하게 네, 그렇게만 하는 게 근데 베네일런의 라이브 그 DVD를 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기타를 연주를 하시는 거 보고 맞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네. 저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제 하니까. 그렇게 뛰다가 이렇게 벽으로 타는
아, 잘 좀 그 앰프를 그렇게 타고 나가고 앰프 쓰러지고 막. 그 막 세미에이거랑 같이 할 때는 날라댕기 네. 둘이 막 크로스로. 네. 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에디 벤 앨런 기타를 하면서 아, 네. 또 좋아지는 기타리스트가 뭐 게리 무어도 또 좋아하신다고 아, 예. 들었고. 뭐 게리 무어인데 다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게리 무어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맞아요. 기타리스트인데 그렇죠. 저는 게리 무어도 이게 게리 무어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게리 무어 어떤 거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다 뭐 스틸 갖다 부르면서 난 코리도 좋아 파워 백헌더 스틸 이런 거 좋아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취향이 좀 다른 거야 네, 아, 저는 저도 약간 머더 인 더 스카이나 네. 히로시마나 아, 약간 이런 락 기타 네. 연주하던 락하는 게리 무어가 그렇지 네, 아, 이게 블루스하는 게리 무어 뭐 저희 비비킹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하고 이런 건 아, 멋있기는 한데 네. 뭐 제 어떤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머더 인 더 스카이 그거 이거 호랑이 가죽 붙인 샤벨 아 레오파드 레오파드 네. 샤벨 네. 그거 게리 무어가 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멋있잖아요 와 이렇게 기타 얘기 신나게 한 것도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나, 바로 이 기타의 진심인 네. 아, 정말 네. 네, 메탈 기타 외길 인생 170대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윌 케이 선생님과 함께 네. 하기 네.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1월 8일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어떤 공연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크랙 실버라는 네. 이름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심포닉 메탈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심포닉 메탈 연주하는 크랙 실버와 그리고 그 전에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우승했던 포르테디 콰트로라는 이 그룹이 이제 그렇죠. 합동 공연을 합니다. 오, 야, 이거 이게, 좀 품격이 있겠는데. 네, 근데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교집합이 있어요. 이 포르테디 콰트로의 음악 감독인 친구가 네. 저희 크랙 실버의 또 멤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그게 제 지인이기도 네,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촬영 같이 한다고 네. 카톡도 아, 보내고 아까 저희가 네. 확인해 보니까 네. 아, 형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와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네네. 선배님이시라고. 네. 뭐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아, 아예.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친하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알게 네, 된 네, 서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랑 저희랑 진짜 급친이긴 해요. 아, 프로그램 네. 하면서 진짜 급격하게 친해져서 뭐 사실 이 라운드를 준비하는 매 순간이 네. 사실 전쟁 같은 2주 주고 막 몇 곡씩 편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후회 같은 게 생겨서 네. 급격하게 친해져. 원래부터 같은 팀이었던 것 같은 엄청난 네, 케미를 네,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포르테디 콰트로와 크랙 실버의 공연을 또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보실 네, 수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가 또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진짜 기대됩니다. 이렇게 신나게 막 음악 얘기, 악기 얘기했던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 너무 재밌게 수다를 감사합니다. 떨고 있네요. 자 오늘 리뷰를 좀 해야겠죠. 아우 진짜 신나게 수다 떨었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샤벨입니다.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산디마스가 합신싱이고요. 저게 없는 거죠? 네 소카리 험버 피카드가, 피카드가 있고 산디마스는 피카드가 없고 오늘은 네. 산디마스 모델입니다. 험싱싱이고요. 역시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된 모델이에요. 가격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5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도 네. 동일해요. 98.5cm 네. 무게 3.82kg 두께 43mm 12프렛 뒤뚤레 75mm로 아주 약간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하네요. 네, 엘더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플래티넘 펄이라는 색상이에요. 아, 고급스럽게 네, 예쁜 그런 외관을 이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근 메이플에 사틴. 네, 사틴 핸들업도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의 1000 시리즈 네. 네, 락킹 너트가 42.86mm 너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네, 혼합 공률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은 이게 이제 지난 시간하고 조금 구성이 다른 게 브릿지가 지난 시간에는 세이머 덩컨의 디스토션 TB6였는데 이번에는 JB TB4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B4. 네, TB4고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미들에 장착되어 있었던 플랫 스트랫 SSL6 싱글 코일 이게 같이 미들에 장착이 똑같이. 되어 있고 네 개는 같은 픽업의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극성 반대의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만들었네요. 즉 넥 쪽에 SH6N 그 픽업이 빠지고 대신에 싱글이 들어간 거죠. 네, 컨트롤은 볼륨과 톤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노로드 톤 10에서 이제 딸깍하고 넘어가면은 톤이 10에서, 아예 예. 바이패스가 되면서 네, 풀톤이 나오게 됩니다. 5A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픽업 셀렉팅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픽업 스위칭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릿지 포지션에서는 풀 브릿지 픽업, 네, 험버커가 나오고요. 그리고 2단에서는 브릿지 이너 사이드하고 미들이 같이 먹게 됩니다. 3단에서는 브릿지 아우터 사이드하고 넥이 먹게 되고요. 4단에서는 미들과 넥, 5단에서는 넥 픽업이 먹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미들 단독 구동이 없어요. 네. 미들만을 이제 안 쓰나 보네요.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보통 이렇게 됐을 때 3단에 미들이, 네, 미들이 단독 네, 구동이 되는 경우가 미들을 많은데 미들을 리버스 폴라로이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리버스에도 네, 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요거는 앞에다 희한하게 미들을 따로 안 쓰네요.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 앰프고요. 클리턴입니다. 리버스 폴라리티 그 싱글 코일이고요. 2단, 자 4단, 4단. 이거 톤도 좋네요. 짭짤하니. 네, 이 다 생긴 게 메탈 기타지. 예. 합적인 사운드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헤드도 이제 이 팬더 헤드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메탈스럽다고 하기에는 조금 메탈도 팝, 가능한 거지 팝 기타라고 보는 네, 게 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3단인데 어우 이 소리 너무 좋고 네. 너무 팝 기타인데 네, 진짜 팝 기타네요. 오, 야, 자 2단이고요. 아 2단. 이것도 좋다. 험버커, 험버커고. 네, 뭐 이거 익숙한 거. 좋다, 좋아. 자,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도 네. 좀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꾸겨지고요. 비닐이요? 아닙니다. 아, 갑자기 우리가 스트레스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아. 비닐 꾸겨지는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좋다. 좋다. 이거 너무 지난 좋다. 시간에 소카리 비해서 훨씬 더 팝적인 네.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느낌. 저는 이쪽. 아 그렇군요. 아, 이쪽 취향이시군요. 아 잠깐만 이게 뭐였죠? 이게 가운데가 아 가운데요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예. 3단이 이제 어떻게 되냐 3단은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하고 아. 넥 픽업이 먹게 됩니다. 아, 네. 아 이게 3단 좋네. 이게 네. 극과 극으로 먹네요. 네. 쓸만한데요 돈? 3단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오우 좋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샤벨을 진짜 잘 다루시네요. 그냥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이 정도로 신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아, 기타가 훨씬 더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입니다. 네. 개인 취향인데 저는 약간 네, 그렇죠. 더 익숙한 것 같은 네. 느낌. 네. 아, 이거는 뭐 익숙한 네. 소리. 네, 일단. 이야, 좋습니다. 저는 와샤 팬더로 놓고 듀얼리스트. 오, 좋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야, 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 마샬 게인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 좋습니다. 오. 자, 이번엔 공간계에 넣어서 아르페지오 톤 위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3단이 네. 제일 이뻤죠? 맞아요. 3단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펜더로 바꿔볼게요. 기타 소리인 건 아니는데 은근히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아까도 이 톤으로 예, 체크했었죠. 예. 네네. 이게 제일 처음 들어보는 톤인데 참 좋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력적인. 아, 이게 이거네요. 이 확실히 3단이 좀 매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솔로 톤 한번 들어볼게요. 야, 메탈 기타 수집가의 연주 역시 화려합니다. 수집해야겠네요. 네. 이런 연주 스타일에서는 정말 웬만한 튜닝 안정성이 아니면은 오우, 정말 장난 아니겠네요. 네. 빅스비 막 이런 기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거의 뭐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얌전하게 해. 아, 그렇군요. 빅스비는 항상 요 정도. 아, 그 정도만. 네. 이렇게 아예 락킹이 가능한 모델들에서만 아, 예, 이렇게 맞습니다. 신나게. 네. 좋습니다. 자, 사운드 쭉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이 곡은 가해자? 아니 이거는 가해자는 아닙니다. 그냥 가해자 피해자 놀자는 곡인데 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크랙샷일 때 네. 크랙샷한테 정말 효자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곡이고 네. 저희들 1집의 타이틀 곡인데 네. 저희가 아까 그 앞에 설명해 주셨던 저희들의 이 활동 네네. 그 양력 중에 그 수상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걸로 네. 와, 이곡으로 이제 물론 라이브에서는 이제 네네. 이게 사실 보컬이 이제 나와서 막 샤우팅하고 이것도 있는데 기타 솔로도 했다가 베이스도 솔로 했다가 기타 베이스랑 배틀도 했다가 기타 솔로 한 번 더 하고 드럼 솔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렇군요. 그 이게 뭔가 음악성이나 네. 이게 작품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밴드의 간판 스타 예 약간 좀 쇼타임 느낌으로 아, 그렇군요. 예,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뭐 우승 상금을 꽤나 톡톡하게 안겨줬어요. 그렇군요. 효자곡 네. 가장 많은 우승을 안겨주고 가장 많은 또 돈을 네. 안겨준 돈을 거의 음원 수익 뭐 아유 이걸로 그렇군요. 이 정도 음원 수익을 내려면은 아. 히트곡 있어야 되는데 아 그 정도로 아 이걸로 그러니까 기타가 170대나 그때도 많이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네. 많이 샀어요. 정말 효자네요. 브레이크다운으로 네. 네, 이렇게 수줍가가 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브레이크다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연주. 지금까지의 게스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뭐랄까 진짜 경연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에너지의 네, 그런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 그러면 요 프로모드 산디마스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다운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다운. 예. 알겠습니다. 네, 윌리케이님 너무 잘 어울립니다. 곡하고 기타하고. 우리 집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자. 네. 그 수집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제 또 공연에 선발로 나서기 위해서는 또 혹독한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네, 네, 어쨌든 우리 집 가자 나왔고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이쪽이 좀 더 라이트하면서 가볍지만 그렇다고 해서 락적인 성향이 안 나오거나 메탈이 불가능하냐 전혀 아니고요. 아니, 네. 그래서 저는 슈퍼 팝 스트랩 이렇게 드리고 팝 스트랩 점수 드릴게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주셨네요. 네, 소칼한테 뭐 덜 주거나 또 그 저기 우리 산디마스를 더 주거나 이러면 서로 싫어할 것 같아요. 아, 네. 아. 77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점에 아, 이게 네, 더 평균 점수는 78.5. 아, 1점 네.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더 저는 편의성을 더 1점을 네. 더 줬어요. 아, 네. 이게 더 팝하고 좀 그렇죠. 소리가 그 좋은 게 사운드의 어떤 그 좋아요. 막 그 장르적인 예. 좀 범용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영역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편의성을 1점 올려서 네. 80점이 나왔고요. 78.5, 78 둘 다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앞에 그 소칼이 싱싱엄이었으면 또 얘기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또 점수가 조금 더 범용성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슈퍼밴드 2 우승하신 윌리 케이님을 모시고 아주 멋진 연주와 또 아주 재미있는 기타에 대한 수다. 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음악 얘기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수다 삼매경에 빠지니까 참 최피디님도 되게 신기해하시고 좋았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그때 이제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 기타 그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네, 컬렉션, 네, 컬렉션 리스트 한번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네. 또 조만간에 한번 게스트로 다시 한번 놀러와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면서 네, 1월 달에 공연도 성황리에 마치시기를 바라면서 성황일 것 같아요. 네, 1월 달에 성황리 돼야 여기 다시 놀러 올 수 있어요. 아, 기타를 사는 겸 뭐 사는 겸 뭐 네.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오늘 윌리 케이님과 함께 이렇게 두 대 연속으로 리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직접 마무리해 주시죠. 아, 네. 사실 제가 이 기어타임즈 이 리뷰는 정말 재밌게 늘 보고 이렇게 기타를 구매할 때마다 네. 이 채널에서 항상 지름신이 더 오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여러분 이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지금 끝나고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또 멋진 활동 그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 있으니까 그거 계속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기타 연주에 관심 있거나 예, 악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기어타임즈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까지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